와, 14노트 바람. 14면 괜찮아요. 20까지는 그래도. 바람이 어떻게 된 거야? 14노트. 어, 바람이 맞바람으로 바뀌었지? 어, 일로 와, 일로 온다. 이거 오는 거예요. 바람이 오나요? 아니, 태풍이. 여기 화장실에서 조수인이 엄청 큰 거 봤대. 제 엉덩이 때리고 왔어요. 차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타나가지고. 다인이가 찼어, 근데. 아, 진짜 찼어. 근데 그거를 차가지고 내보낼 수가 있어?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아. 지금 저희는 말레이시아 포트 딕슨에 있는데요. 조호르바르라는 도시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 에? 어디? 어디? 어, 여기 있다. 잠깐, 야, 잠깐. 휴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있네. 떨어뜨리지만 마세요. 아, 네, 네. 얘가 지금 놀라지 않게. 네. 때가 되니까 정띠라고 부르는 거야. 이동을 위해서 기름과 식량을 채우러 가고 싶습니다. 네. 먹을 거는 거진 다 산 거 같아. 아, 그래요? 아, 814.75. 83, 네. 24, 23만 원. 23만 원인데 이게 네. 되게 괜찮은 거 아니야? 싱가포르 왜 부탄가스와 여기서 프로펜을 못 채웠어요. 네. 자, 저기 보이는 요트가 저희가 싱가포르 근처까지 가게 될 배입니다. 출발 이틀 전입니다. 웬만하면 발 먹는 걸 좀 덜 찍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안 찍어? 무게다가 김치전에다가 떠날 준비. 타고면 올라왔는데 물 10개. 여기도 공간이 있었구나. 2.15리터에 그러면 600원인 거잖아요. 50리터 채우는데 3만원이에요. 기름통이 400리터가 있으니까 1000리터는 넘어요. 네, 넘어갔네요. 직접 만드신 콤비지에 전에 편하게 하루 전날 아침인데요. 역시 오늘도 어김없이 이게 아보카도가 김이랑 같이 있는 이유는 싸먹을 때 같이 먹어요. 소피는 떠나기 전 업로드를 끝내기 위해서 열심히 자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안 되면 여기 아래 스키에 올라온대요. 항해 날의 아침을 밝았습니다. 사실 차로 내려가게 되면 한 3시간이면 내려가는 거리인데 이 배를 타고 1박 2일 정도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팀 트래블리즈 가족들은 마리나 체크아웃을 위해 오피스에 가 있습니다. 오, 매번 떠나기 전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출발을 위해서 최종 정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아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버릴게요. 혹시 화장실에. 네. 배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출발합니다. 잘 쫓아올 수 있겠죠? 네, 아, 잘. 여기 남는 거 아시죠? 제가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잘 쫓아갈 거예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만조 시간에 거의 맞췄어요. 아, 네. 안전하게 나가는 게 좀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겠고요. 네. 제가 가서 잡아드리면 어떨까요? 그림 되게 웃긴다. 갖고 놀고 있어. 대단해. 그러게요.
한 마리 잡았습니다. 드론 착륙 성공. 배속도 내쉬고 있어요. 방금 드론 착륙한다고 멈췄거든요. 자, 이제 배가 출발하고 나니까. 어, 뭐야. 너는, 우리 밥 안 먹었는데 지금 어젯밤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인터넷으로 아침에 느끼는 라면을 끓이고 있고요. 돛단배가 되고 있어요. Anything you need, just send me a watch. Okay?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나라 만세. 여기가 말레이시아 국기고 이 차는 현재 영국 소속이에요. 이제 우린 계속 여기에 육지를 걸고 가게 되는 거죠. 네네네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이 길인데요. 이게 상선들이 다니는 길이래요. 그래서 그 길에서 지금 배들 지나가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배는 저기 서 있는 것 같아. 앵콜을 내리고. 쟤네는 지금 달리는 거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가봐야지 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가까이 가면 쟤네한테 미안하니까 조금씩 피해서 가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떠 있는 게 어망 있는 거잖아. 어, 그거 어망이에요, 어망. 그 잠깐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와, 그러네. 그러니까 이쪽 있으면 혹시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요. 네. 와. 이런 것들은 그냥 깊이 들어가 있는 거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 배들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멈춰 있으면 그냥 쭉 가도 되고. 와, 진짜 한가운데 저렇게 배를 멈춰놨네. 거대한 섬 같아요, 섬. 저런 배들 가까이 다가가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적선인 줄 알고 놀란대요. 아까 접점에 좀 너무 가까웠었어요. 아, 가까웠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이거 뭐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건 땅이고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건 다 부족하고. 이 비싼 배들을 다 이렇게 놀리고 있어. 하루하루 움직이는 게 돈일 텐데 이거. 시간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아니 쉬지 않고 놀려야지. 저 엔진 상해. 이거는 이 사이로 갈게요. 이거 잘 키워. 그게 지금 된 거 제예요. 제. 예, 제 배 사이로 막가. 뭐라고? 아니, 몰라요? 알아서 그래요. 이거 되게 유명한 개그였어요. 유머 1번지에 나왔던 약간 그런 거예요. 그 근데 뭐더라? 비사이로마카가? 아, 일본어로 뭐 그런 거였나? 또 뭐 있었지? 나 모르겠다. 이 사이로 이렇게 갈 거야.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쉬운 게임. 저기 앞에 뭔가 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좌로 살짝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미션은 여기 있는 모든 가족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돌아가는 거. 뭐 되게 심심하다. 딱 밥하러 내려가셨거든요. 우와, 저기 모터보트 있다. 조그만한 거. 아, 진짜 배 이름이 소피아예요? 네. 우와! 대박! 갑자기 소피아 올라왔어요. 소피 저 배 이름 소피였던 거 알아요? 언니가 얘기해줬어요. 아니, 애들은 항해 시작하기 전에 실질적 일 다 하더만 아, 우리 방 안에서 다 하고 왔더니 갇힌 공간에서 흔들림을 직격으로 맞았구나. 멀미를 안 먹었나? 지금이라도 먹어. 올라오기 전에 그래도 먹으면 뭐라도 낫지 않겠어? 이 정도면 계속 흔들릴 것 같은데? 루피꺼 모자 났으면 안 될까? 그러나 제꺼 모자 건조기를 잘못 돌렸다가 모자가 다 찌그러졌어요. 진짜 이 모자 최고거든요. 챙 사이즈도 넓고 가볍고 바람도 이렇게 막 옆에 들어오고 완전 기능성 재질로 돼가지고 옆에 바람 틈 흔들리지 않고 자, 마지막 배까지 안전하게 다 통과했습니다. 뭐야, 또 있어? 뭐 이렇게 주차하는 배들이 많아? 우와. 그냥 이것만 놔두면 되는 거니까. 괜찮으세요? 좀 시큰한 거 먹으면 괜찮아서 레몬물 상해 중이니까 네. 네네. 간단하게 상수요. 네. 와, 진짜 미쳤다. 감사합니다. 튀김은 소금으로.
식감도 대박이야. 포크 맛있나요? 와 진짜 맛있다. 땡큐. 난 괜찮아. Hey, Robbie, are you drinking? 너무 많이 이러면 안 돼. 아이스크림 안 돼. Thank you so much. 아, 네? 내가 털이 돌아도 먹고 싶긴 하다. 조금 달게 됐는데 어떻게 됐나? 이렇게 맛있을 수가. 안 달아요, 안 달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가 뭐예요? 걔네가 다 건강한 재료로 만들었어. 제가 요트 생활이 시작한다고 해도 이렇게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엄청 큰 도시 같아요. 엘라카가 말레이시아 첫 도시래요. 아하. 먹거리가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아 그늘막을 만들 수가 있어? 저 잠시 운동 좀 하고 있는데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게 다 있네요 진짜. 또 먹을 거야? 아까 소화시키는 거 같아. 네. 밤에는 이거 키워야 되겠어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네. 여기 지금 요 섬인 거예요. 아하. 네, 그리고 여기 옆에 있고요. 네, 네, 네. 우와. 오늘 비 오겠다, 그쵸? 10시에 비 올 수 있다. 아, 30%의 확률이긴 한데. 우와, 내가 등대를 관광지가 아닌 가로등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우와 이 사이를 딱 지나가야 되는 거네. 그렇죠. 좀 그러면 좀 네. 그러겠죠. 아예 일로 빗나가서 올라가는 거. 아 얘는 헤드라이트 같은 건 없어요? 네. 오. 처음 할 때부터 같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택시 타고 다녔을 때부터. 와 노래 미쳤다. 지금 우리는 요트 위에서 요트 영화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와 완전 영화관이야. 오, 그 빵빵해요. I grew up on the Sunshine Coast in Australia, which means my family and I were never far from the ocean. 자동차 극장 같아요. 자동차 극장. 고래 한번 보셔야죠. 12시가 넘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야식. 계란이 부러진 라면에 김치와. 그 외에 또 사이드 드시대. 이건 피해가요. 우와. 아, 엄청 크네요. 뭐, 고작에 나타났어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거인 거죠? 이쪽 딱 내릴 것 같아요. 아, 얘가 아마 육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마 그쵸.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바람이 이쪽이니 이렇게 불거든요. 얘가 바람을 반대로 이렇게 거슬러 오기도 하나?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바람이 밀어주지 않나 그러면? 오히려 바람 맞아서 배가 잘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등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아 근데 너무 내륙으로 아 네. 네. 우와 14노트 바람 14면 또... 괜찮아요. 괜찮아요? 20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때 거진 28 막 그랬어. 순간 부는 거는 또 막 더 세져요. 막 40까지 불고 38 불고. 우와 우와 바로 앞 꺼졌어요. 아니 여기 앞에는 육지인가? 네. 여기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야 근데 바람이 더 세진 것 같다. 오 세졌다니까. 배는 6.6, 6.7 오늘 9 돌파하나요?
죄송해요. 없게 불러 간 얘긴데 이게 지금 다들 당황하셨어. 죄송합니다. 얘만 또 지나가잖아? 그러면 또 이거보다는 약해질 거예요. 제 땅이야? 옆에는? 어, 땅이야. 네, 육지. 또 땅 옆으로 가면 얘네가 그걸 많이 쳐요. 번개. 번개가. 아, 그런 게 있구나. 사람이 벼락 치잖아. 우와! 바로. 말도 안 되지. 지금 저기. 오, 야, 번개 보인다. 우와, 이번 거 컸다. 아, 어떡하면 좋아. 우와. 아, 이 소리가 무서워. 그러니까 천둥 안 친다고 했는데, 천둥 친다고 했는데. 바람이 더 세졌는데. 번개가 있었는데, 조금만. 맞바람인 것 같아. 속도가 느려져. 속도가 느려지고 있죠, 네. 지금. 바람이 어떻게 된 거야? 14노트. 어, 바람이 맞바람으로 바뀌었지? 맞바람. 어, 일로 와, 일로 온다. 맞다. 이거 오는 거예요. 바람이 오는 거예요? 아니, 태풍이. 태풍이? 네. 잠깐만, 속도를 내야 되겠다. 이 찬바람이 오면 바람이 엄청 세죠. 아하. 이게 무서워. 불을 안 켜도 될까요? 네. 아, 진짜. 진짜 이게 잘 보이면서
새벽 2시 반. 여전히 저기 뒤에는 고기가 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벗어나서 여기 별빛이 흐르는 그리고 달빛을 받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파도가 높아서 그리고 물이 반대로 흐르고 있어가지고 파도를 거스르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반. 여전히 뒤에서 번개가 치고 있고요. 앞에는 뭔가 평화로운 것 같긴 한데 와 이게 떴습니다. 저는 못 버티고 잠들었고 형님이 새벽을 책임지셨습니다. 네, 저는 살짝 자면서. 소피는 방금 소피가 날 깨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지? 뭐 난 것 같은데. 섬인 거예요? 배인 거예요? 개인선이 지금 뭐 끌고 가는 거. 아 끌고 가는 거구나. 사이로 들어가면 배가 다 망가는 거. 아침에 뜨고 있습니다. 샤워 거의 괜찮죠? 네. 애들은 에어컨 틀고 다닌다고도 하시는데 에어컨 한번 켜고 다니기 시작하면 에어컨 끄고 다니기가 쉽지 않대요. 아 너무 좋다. 지난 마음 뭔가 그냥 오붓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피곤해 쓰러지기도 했고 얼굴 타. 저기만 지나가면 이제 싱가포르로 꺾어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와 인도네시아도 진짜 가까워졌어. 어제 우리가 지나온 말라카 해협이 원래 해적으로 되게 유명했던 곳이래요. 예전에 소말리아보다 더 악랄한 해적의 소굴이었다고. 워낙에 그 상선들이 지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통로다 보니까 현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해군들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좀 해적 사건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 배는 털어갈 게 없어서 괜찮았던 건가. 와 여기 지나가는 거 되게 신경 쓸 것 같은데. 애들 동선 보고 있느라고 정신 팔고 있었는데 뒤에 갑자기 저기 뒤에 있는 게 그거예요. 고스트 시티. 거의 다 비어있대요.
저걸 진행하던 부동산 회사가 약 200조 정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만환경도 있어요. 만환경 잘 못 봐요. 저번에는 거꾸로 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이렇게 안 보니까 혹시 이런 거만 잘 볼까 싶어가지고. 컨테이너 한 3,000개씩 들고 가는구나. 저런 데다 캠핑카 싣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캠핑카도 싣고 배도 싣고. 와 지금 진짜 바람 하나도 안 불고 있거든요. 아, 여기가 딱 적도 근처네요. 아 진짜 와 진짜 미치도록 더워요 진짜. 와 지금 이 높이를 지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로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25m. 우와 대박. 지나간다. 우와 무섭다. 진짜 무서워. 우와 진짜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야 이거 아 저 안테나랑 생각하면 더 높구나 우리가. 우와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두 개의 국경 중에 하나를 지났습니다. 네. 엄마 이제 흔들릴 것 같아요 배. 아 조심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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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낭 메고 여행하면 절대 볼 수 없는 이 바다를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오야 너도 던져 줄게. 역시 일사불란한 팀 트래블리즈. 저 친구들 우리 배 앞에 있던 그 사람들 아니야? 3살 애기 있는 집? 헬라! 그 왜 프랑스에서 오셨다는 요만한 애기 데리고 다니시던 분 있잖아. 기억났지? 아니야 기억 안 나. 자 이렇게 또 새로운 항구에 정박을 했습니다. 혼자 여행하거나 두 명이 여행을 해도 이런 중국식 테이블에서 무슨 먹기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먹은 요리 먹느라고 촬영 많이 못하는데 트래블리즈 채널 가시면은 뭐 먹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왜 뭐 그래? 예뻐요. 우와. 겁도 없이. 이거만 오미. 한번 진행하려고 그래. 뭐 하지 마. 조심히 가세요. 갔다 트래블리즈 팀. 그리고 두둥. 네 앞으로 탈게. 자 우리 레이디스 yeah. 클로징 부탁드려요. 우리 클로징 할 때 이렇게 두바이 하면서 끝내거든. 두바이 두바이